자, 그러면 도메인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야 물결표물 결표물 결표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방은 구독자의 레시피 국방. 내가 새해 1월부터는 배달음식을 좀 줄이고 건강식으로 먹겠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배달음식 시켜 먹으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김밥이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한 음식 아니야? 이거를 편집자님이 보내주시더라고. 나는 그냥 읽고 말았는데 편집자님이 이거 만들어보는 거 어떤가요? 라고 해가지고 어? 그럴까요? 하고 읽어보는데 다섯 번 읽어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삼겹살 200g을 볶아서 그 위에 신김치를 얹어서 간장 살짝 소고기 맛다시 넣고 햇반을 돌려 먹으라. 거기다가 프레시함이 필요하면은 그 고추를 고추장을 찍어 먹으라고? 일단은 삼겹살 2만원 넘었고 햇반 2천원 일단 한 2만원 내고 사장님 가고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대표 아니야?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어? 얼마나 맛있는지. 사실 이렇게 추천해주는 것도 맛이 없어 보일 순 내가 안 했을 텐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이라. 맛다시 소고기 맛다시가 소고기 다시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못 샀어? 소고기 맛다시는. 근데 이거 넣어도 맛있긴 해. 왜냐면 이거는 마법의 가루잖아. 일단은 만들어 볼까요? 키보드를 포기할까? 마우스를 포기할까? 아 기름이 튈 거라 총은 잘 써야 되니까 왼쪽에서 먹도록 합시다. 김치, 다시락, 간장. 간장은 좀 엄마한테 이제 빌리기 좀 미안하더라. 엄마한테 얼마 전에 굴소스 빌렸다가 안 줘가지고 막 굴소스 없이 왜 이러더라. 내가 바로 안 갔다 주고 엄마가 굴소스 접어가지고 담아주신 거야. 아주 엄마도 좀 미안하더라고. 그냥 나도 사면 되는데. 왜냐면 내가 안 사는 게 요리를 안 해먹으니까 이만 원 걸 사면 보통 이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되더라고. 근데 이거 담아줬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간장 빌려달라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간장 새로 샀습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돼. 내가 안 돼. 김치가 조금 많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김치 지금 넣을게요. 이분이 얼만큼 넣으라는 걸 여쭤가지고 제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게요. 자, 여기에 간장 살짝. 살짝. 너무 적어 넣었다고? 부어버릴까봐. 간장 살짝.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이거 고추가 완전 엄청 간단하다, 그치? 근데 원래 나도 여기다가 사실 양파도 조금 넣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고추장도 좀 넣고 싶은데 참았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하나 빠졌네. 고추장이 빠졌네. 아니 쌈장 가지고 왔어. 고추장에다가 고추를 찍어 먹으라 그랬는데 집에 고추장이 있어서 고추장을 안 샀거든? 아, 나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이거 언제 쓴 거냐? 님들 울었어. 뭐야 이게? 고추장 왔어. 먼게 아니라 고추장이 미라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쌈장에 찍어 먹겠습니다. 감자야 물결표물 결표물 결표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맛인데? 근데 내가 간장이랑 김치랑 맛대신 너무 조금만 넣었나봐. 그냥 구워먹는데 김치같이 구운 맛일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거 맛있잖아. 그래서 그거 맛있어. 맛은 있지만 실패. 성공. 맛있다. 근데 간장이랑 그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좀 더 넣었으면 더 맛있나? 맛있어. 그러네. 왜 고고 안 올라오네 했더니 상자 때문에 안 올라오네. 라고 말하는 순간 나 불렀어 이러고 올라오네. 나 오늘 못 올라오자.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메뉴 하나가 정해진 느낌인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냥 굽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냥 고추 쌈장에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해. 그리고 상추를 엄청 좋아하거든. 상추랑 고기가 없어도 상추에다가 쌈장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밥 싸먹는 거 좋아해. 이렇게 상추에다가 밥 먹고 쌈장을 그냥 먹는 거 좋아해. 고추공격. 고추공격. 야 임마. 야 입됐으니까 이제 가져. 코코는 상추 먹고 싶은데 혼자 못 먹어. 잡아줘. 아니 표정 봐. 고기 뜯으시면 잘 먹었습니다.